제목은 10년만 젊었을까요? 가수가 우리 선이고요. 작곡가가 누굴까요? 정기수, 작곡가. 아니요, 작곡가는 정기수고 작사가가 이건우죠. 그러니까 작사가 이건우라는 사람은요, 어떤 분이냐면 저에게 신 같은 존재. 왜냐면 이분은 이름이 작신, 작사가의 신다에서 작신이라고 해요. 이분은 처음에 데뷔곡이 뭐냐? 대학교 1학년 때 데뷔곡이 전현옥 선배 종이약. 와, 종이약을 대학교 1학년 때 써서 대박 났고요. 그 다음에 최후로 히트된 노래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아모르 파티. DJ도 노래들도 다 썼고요. 수많은 노래. 그 다음 정기수 작곡가는 내 인생 뭐 어때서. 누구 노래? 오해종. 그 다음 대박난 노래가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우리 이렇게 오승현 선배님의 노래.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작사 작곡가가 둘이 붙어서 우리 선이라는 가수에게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노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낮춰서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머님들.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 이게 포인트예요. 맨 위에도 이 노래가 나오고 맨 밑에도 이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년만 젊었어도 해볼까요? 시작. 10년만 젊었어도 그런데 이 노래 10년만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쉼표가 있다. 한 박자 반. 그래서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을 때리는데 시작. 10년만 시작. 10년만 시작. 10년만 젊었어도 시작.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자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점점 멜로디가 내려간다. 네,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세요. 준비. 자, 두 번 내리고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자 그 다음 너는 내는 앞에가 뭐가 있을까요? 한 박자 시작. 너는 너는 시작. 너는 너는 시작. 아니요 아니요 너는 너는 할 때 여기 한 박자가 숨어있잖아. 시작. 너는 너는 잠깐 시작.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 자 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앞에 갑니다. 준비. 자 두 번 내리고.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한 번.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 너는 너는 내 남자였다.
그게 10년만 저를 이렇게 해. 내 나이에 뭔 남자가 있겠어. 하지 마시고. 너는 내 남자였다. 10년만 할 때 여기에 정확히 두 번 때리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시작. 이제 앞에 한번 자, 노래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년만 젊었어도 너는 내 남자였다. 노래 갑니다. 자꾸자꾸 눈길이 간다. 자, 이럴 때는 여기 자꾸자꾸 눈길이 간대. 그러면 왜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자꾸자꾸가 아니라 자꾸자꾸 눈길이 간다. 극한 눈빛으로 자꾸자꾸 눈길이 간다. 이런 느낌의 노래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자꾸자꾸 눈길이 간다. 이거 무서워서 못 봐. 자, 여러분들, 자, 자꾸자꾸 앞에 한번 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자꾸자꾸 눈길이 간다 간다. 자꾸자꾸 하나 둘 셋 넷. 자꾸자꾸 눈길이 간다. 자, 그 다음에 또 노래 들어보세요. 봐도 꽃미남은 아닌데. 꽃미남은 절대 아닌데. 시작. 꽃미남은 시작. 꽃미남은 절대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꽃미남은 절대 아닌데. 자, 그 사람의 끌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갑니다. 준비. 둘, 자, 한 번 때리고. 자꾸자꾸 넘어갑니다.
마지막 단계. 연하의 남자, 연하의 남자, 시작. 연하의 남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연하의 남자. 그다음 노래 들어보세요. 상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해자에다가 살짝 꾸미면 상상도 못했던. 시작. 상상도 못했던 연하의 남자. 하나 둘 셋 시작. 연하의 남자. 둘 셋 넷. 상상도 못했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하의 남자부터.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준비. 자, 한 번 때리고. 연하의 남자 때리고. 상상도 못했던. 자, 마지막 단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너의 줄이야.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시작. 그 사랑이. 근데 중요한 건 너 자 앞에 반박자. 그 사랑이 너. 그 사랑이 너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 여러분 손으로 너. 시작. 너. 어이 너. 어이 너. 1초 시작. 너. 1초 시작. 너. 그 사랑이 너의 줄이야. 길게 뽑으세요. 시작. 그 사랑이 너의 줄이야. 자, 가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사랑이 너의 줄이야. 다시 두 번.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너는 나는 내 남자였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여기요. 그 사랑이 너의 줄이야. 그 사랑이 널 줄이야. 자, 손 시작. 야. 자, 이게 지금 이걸 해야 돼요. 그 사랑이 시작. 그 사랑이 널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여덟 박자 세고 아홉 번째 야부터 해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 사랑이 시작. 그 사랑이 너의 줄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신경. 예.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작곡가가. 그 여러분들 자, 한 번만 더 봐볼게요. 그 사랑이 시작. 그 사랑이 너의 줄이야.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왜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쉬워서.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10년 그 느낌. 어우 아쉬워. 근데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음만이라도 오늘 10년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손들어. 아자. 자, 8번은 언제 세요? 그러면 저는 손으로 그 사랑이 너의 줄이야. 해볼까요? 시작. 그 사랑이 너의 줄이야. 여러분들하고 10년만 참여 보겠습니다.